절대의 스윙 이병 풀파수. 안녕하세요. 이병욱 골프학교에 오늘은 옥PD가 아니라 이병욱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시간에 절대 스윙, 태풍 스윙, 이 손을 어떻게 돌리는지, 그리고 등대 스윙해서 이 손에 돌리는 동작이 다 되면 어떻게 스윙 궤도가 올라가야 되는지, 이쪽 어깨를 통과해야 되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오랜만이에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그 세 번째로 이 절대 스윙 배우기 세 번째,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명 틀어 감합니다. 어디까지나 뭐 실전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하는 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등대 스윙으로 스윙 궤도까지 만들어져서 이제는 공을 감기만 하면 왼쪽으로 어느 정도 감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졌다. 또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감으라고 해서 감았는데 그 다음은 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번째 절대 스윙 배우기 3탄 틀어서 감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저는 뭐 진짜 궁극적으로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은 물론 있죠. 그런데 오늘 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감고 있는지 실전 또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똑바로 섰을 때 제가 정중앙 타겟 쪽으로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미 감는 구심력이 훨씬 더 지금 강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친다고 해도 저는 왼쪽으로 감기는 형태의 샷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치면 무조건 제가 서 있는 이 어드레스 셋업에서 뒤쪽으로 공이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어떤 테스트를 하냐면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뭐 이 스크린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12시면 1시 한 2시 방향, 제 기준으로는 이 검정색 벽과 이 스크린이 만나는 모서리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대각선으로 서죠. 그럼 이제 겁이 납니다. 벽 맞으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똑바로 섰을 때 이미 공이 뒤쪽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서도 이쪽으로 감기는지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실제로 코스에서는 아마 센터보다 훨씬 우측에 있는 뭐 카트 도로라든지 아니면 해저드 라인이라든지 그런 곳을 보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감습니다. 그러면 공이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쭉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공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은 정말 잘 감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긴 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또 우측으로 봤어요. 보고 똑같은 느낌으로 공을 감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우측으로 가다가 쭉 돌아 들어오는 그런 결과를 다시 보여줬고요.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측으로 출발을 해서 쭉 돌아왔을 때 한번 몸부림 한번 더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이런 샷 결과를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우측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이 돌아서 왼쪽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1단계와 2단계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나는 이병호 프로한테 똑바로 멀리 치는, 똑바로는 없지만 원심력과 구심력을 이용을 해서 똑바로 멀리 나가는 샷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믿고 했는데 이렇게 틀어서 저렇게 똑바로 나가면 뭐 결과야 나오지만 모양은 안 이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연습을 할 때 중요한 의미는요, 여러분이 어깨가 정말 공이 맞는 그 순간에 이쪽을 향하는 그 인식을 시키기 위한 훈련이에요. 이렇게 섰을 때 발은 나중에는 제자리로 오겠지만 발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어깨가 저쪽을 향했을 때 공이 맞더라 라는 그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이 세 번째 단계 연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세 번째가 됐다면 이렇게 서서 다시 발을 가지고 오겠죠. 발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백스윙을 들었을 때 내가 아까 어깨가 어느 쪽이었지? 그쪽에 대한 인식이 되죠.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들고 어깨 그쪽 공을 치는
이런 형태의 그래서 공은 쭉 돌아서 센터로 들어오는 이 스윙에 대한 원리 그리고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그 점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측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의 의미는 이 발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공이 맞을 때는 어깨가 이런 형태로 놓여야 한다. 즉 여기에서 칠 때 어깨가 저쪽의 형태로 놓여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틀어서 치는 연습을 시켜드립니다. 이게 절대 스윙 배우기 3탄입니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제가 지금 언뜻 들으면 4탄까지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공을 치면 사실 네 번째 레슨 시간 때 아마 모든 내용이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저는 들고 아까 그 어깨 위치 치는 형태 그러면 우측으로 쭉 출발하다가 구심력이 끌고 들어오는 효과를 발휘를 하기 때문에 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질을 만든다. 이게 절대 스윙. 절대 스윙은 확률 스윙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잡히지 않는 무지개 끝을 쫓아가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공개 안 했던 걸 최근에 공개를 했고 지금 연습 방법까지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있다가 뭐 제가 보통 방송을 했던 곳이 JTBC 골프인데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시리즈로 여러분께 공개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상자를 열 겁니다. 다 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골프를 쉽게 칠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그거를 여러분들께 알릴 겁니다. 오늘 절대 스윙 배우기 3탄 틀어서 감기 감는 게 잘 됐다면 오른쪽으로 서서 틀어서 감게 되면 걔 돌아 들어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스윙하는 연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이 연습 하시고요. 더 궁금하면 그 다음 것도 저한테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OPD였습니다. 절대